5,000원 주고 혹해갖고 2,500원에 나는 이거 되는데 너무 좋아요. 뭐 예쁘지 않나요? 만족스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에스더입니다. 오늘은 1년에 두 번 있는 동대문 도매시장 겨울 세일 쇼핑 하울 마지막 3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대문 쇼핑 브이로그 1탄, 2탄 모두 올려놨으니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와, 드디어 마지막 3탄입니다. 이번에 정말 쇼핑을 너무 많이 해온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 작년 여름보다는 진행하는 건물이 그런 규모가 좀 작아져서 좀 많이 아쉽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 것이 많았다니. 제가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 날이 왠지 제일 쌀 것 같다고,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은 꼭 갈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장염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액을 맞고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. 짜잔, 이렇게 이제 이거 보시는 것도 놀랍지 않으시죠?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옷은요, 무스탕을 구입을 해서 왔습니다. 여러분 저 이거 얼마 주고 샀는지 아시나요? 알아맞혀보세요. 바로 5,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게 또 제가 털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했는데 털도 안 빠지더라고요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목 부분에 이런 버클이 있어갖고 이렇게 버클을 채워서 따뜻하게 또 목을 감쌀 수가 있고, 여기 옆에도 이렇게 지퍼가 있어갖고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안쪽에도 다 이렇게 털로 돼 있어요. 와, 거기다가 소매 부분 보세요. 소매 부분에도 새 옷이라서 버클이 지금 풀어져 있는데 버클이 또 두 개가 달려있고요. 또 이렇게 아랫부분에도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버클이 달려있어요. 부자재값도 안 나온다, 이거는 원단값도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털이고 여기는 이런 약간 스웨이드 같은 이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그 소매에 버클을 채워줬는데요, 여러분 어떤가요? 괜찮지 않나요? 마감이나 이런 것도 너무 괜찮고, 오, 여기 주머니에도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. 목 부분에도 이렇게 털이 있고 너무 춥다 이러면 또 여기를 올려갖고 그럼 또 채워주면 따뜻하고 예쁘고, 이런 게 또 포인트가 되죠. 버클이 있어갖고 얼굴까지 이렇게 감싸줘갖고 밖에 이거 입고 나가면 너무 따뜻하겠다, 그쵸 여러분? 아래쪽에도 여기에도 이게 있어요. 너무 춥다 하면 또 여기도 이렇게 채워갖고 바람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줄 수도 있고, 또 이렇게 스타일적으로도 봤을 때도 이것도 이쁘잖아요. 너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? 요게 치마가 검해갖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치마를 올려보면 검정 색깔 막 스키니 바지 이런 거에다 같이 매치를 해갖고 입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. 너무 괜찮다. 버클을 또 풀어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. 안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부드러운 털로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 옷은요, 짜잔. 원래 제가 뭐가 이렇게 써져 있고 이런 거를 잘 안 사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 이거를 왜 구입을 했냐면 같이 간 친구가 이거를 사갖고 입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. 저도 모르게 혹해갖고 그냥 구입을 해봤습니다. 이 맨투맨은 5,0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. 가슴 부분에 있는 건 여기가 이렇게 털이거든요. 근데 털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. 사이즈가 엄청 커갖고 한 7788 그 정도 사이즈까지 가능할 것 같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짠! 요 맨투맨은 이렇게 생겼고요. 엄청 오버핏의 맨투맨이에요. 편하게 입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가 너무 부드러워서 계속 만지게 돼요. 아, 여러분 혹시 이거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? 나는 이거 되는데 이거 안 되는 사람 있더라고요. 되는지 안 되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. 여긴 이렇게 목폴라로 되어 있습니다. 얼굴을 이 정도 가리는 목폴라예요. 이거는 저는 그냥 집에서 편집할 때 입거나 아니면 그냥 동네 돌아다닐 때 편하게 입으려고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자, 그 다음 제품은요, 이게 4장에 10,000원이었나? 그래서 한 장에 2,5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. 첫 번째 옷은 꼬임이 들어가 있는 니트 긴팔이에요. 왠지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길래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짠! 이렇게 생긴 크롭티인데요, 하이웨이스트 청바지를 같이 이렇게 한번 매치를 해줘봤어요. 막상 입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? 12,900원인가? 그 정도 가격에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는 걸 봤어요. 하지만 저는 2,5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. 이게 지금 위로 올라오는 바지라서 배꼽을 가리지만 위로 안 올라오는 바지면 배꼽이 이렇게 딱 드러나 보이는 크롭 기장의 긴팔티입니다. 제가 또 키가 작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런 크롭 스타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.
다음 옷은요, 이런 니트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. 이 니트는 그냥 기본 니트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허리 부분이 살짝 짧고 벌룬 스타일로 돼 있고, 허리 부분에도 보시면 여기가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재질도 되게 부들부들하고 니트 짜임도 되게 꼼꼼하게 잘 돼 있어갖고 너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생각보다 소매가 짧은 스타일은 아니네요. 저한테 지금 딱 맞는데, 저는 이게 여기까지 올 줄 알았는데 여기가 라인이 있잖아요. 저는 이게 어깨 라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어깨 라인이 아니었네요. 어깨 라인이 없는 니트네요. 여기가 이렇게 풍성하게 벌룬 스타일로 돼 있고, 보시면 또 라인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. 청바지로 이렇게 입어도 이쁘지만 이렇게 치마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입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? 이게 2,500원이라니. 재질도 보면 너무 좋아요, 여러분. 자, 그 다음 제품은요, 그냥 검정 색깔 목폴라를, 이런 거는 그냥 기본템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2,500원이니까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특별한 그런 디테일 같은 건 없고 폴라가 재질이 너무 부드럽고 좋으니까 이런 것도 편하게 입기에 좋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봤습니다. 그냥 뭐 별다른 디테일이 없는, 근데 여기 목이 제가 지금 두 번을 접었는데 여기 폴라가 꽤 기네요. 다음 옷은요, 긴 바지 추리닝을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. 요거는 이제 어머니가 연두색을 좋아하셔갖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갖고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니트 재질인데 재질이 너무 괜찮더라고요. 되게 부드럽고 허리 부분도 밴딩으로 돼 있어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집에서 편하게 입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겼는데요, 완전 핵편해요, 여러분. 되게 부드러워요, 재질이. 지금 딱 입고 나서 알았는데 이거 끈이 허리 조절할 수 있는 끈이 아니라 페이크예요.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포인트로 주라고 이렇게 생겼나봐요. 기장도 좋고 쭉쭉 늘어나요. 자, 그 다음 제품은요, 짜잔, 요거는 두 개에 5,000원에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. 먼저 이거는 이제 검정 색깔 그냥 추리닝 긴 바지인데 재질은 약간 모직 같은 그런 느낌이고 앞에 이렇게 주머니도 있고 요것도 이렇게 밴딩으로 돼 있어갖고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생각보다 핏 너무 괜찮은데 여러분, 완전 만족만족. 허리도 끈이 있어갖고 쪼맬 수도 있고, 그리고 이 바지가 너무 흐물흐물 거리는 그런 재질도 아니고 주름이 막 하는 그런 재질도 아니라서 핏도 딱 떨어져서 이쁘고 관리하기도 쉬워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런 바지를 2,500원 주고 샀다니. 그 다음은요, 이런 스커트를 한번 구입해봤는데요. 이 스커트 너무 예쁘지 않나요, 여러분?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. 보시면 이렇게 꽃이 자수로 막 들어가 있고, 요거는 따로 요런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. 요런 부자재 같은 게 따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, 여기는 이렇게 자수로 돼 있어요. 여러분, 이 꽃도 보세요. 요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이렇게 꽃 컬러도 다 달라요. 여기도 다른 컬러 꽃. 요런 거는 진짜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서 비쌀 것 같은데, 2,500원이라니. 뒤에 보시면 지퍼가 있어갖고 지퍼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고요. 안에도 이렇게 다 안감 처리 이런 것도 다 꼼꼼하게 돼 있어요. 이런 마감 처리나 이런 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죠, 여러분. 재질은 약간 모직 같은 재질이에요. 그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목폴라랑 같이 이렇게 입으면 이쁠 것 같아서 이렇게 흰색 목폴라랑 같이 매치를 해줘봤어요. 근데 허리가 저한테 아주 살짝 좀 크긴 한데 괜찮아요. 이 정도면 떡볶이 하나 먹으면 맞을 것 같아요. 컬러도 너무 예쁘고 디테일함들이 고급져갖고 이것도 제가 자주자주 애용을 하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약간 자수가 요렇게 하는 자수가 아니라 요렇게 하는 자수. 완전 만족스. 자, 이제 마지막 제품. 짜잔, 제가 좋아하는 흰 색깔 퍼 자켓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요거는 제가 얼마 주고 산지 아시나요, 여러분? 10,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. 지퍼 부분에 이렇게 링이 달려있어서 요 부분이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, 후드가 있어요. 오, 지퍼도 완전 괜찮아요, 여러분. 안감은 살짝 이렇게 누빔으로 돼 있어요. 요렇게 생긴 퍼 자켓인데요, 주머니가 또 이렇게 있네요. 완전 완전 만족스. 이 착장에다가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요? 지퍼를 잠그면 요렇게 팔 부분도 되게 넉넉해갖고 귀여운 느낌이 드는 것 같고, 허매 부분에는 요렇게 고무줄로 돼 있습니다. 이렇게 후드가 있어서 되게 귀여운 느낌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네요. 여기 밑에도 고무줄로 돼 있어서 조여지면서 바람을 또 막아주네요. 털도 되게 되게 부드러워요, 여러분.
여러분 오늘 이렇게 1년에 두 번 있는 동대문 도미시장 겨울 세일 쇼핑 하울 3탄을 한번 해봤는데요. 어떤가요? 저 이번에 쇼핑 잘한 것 같나요? 이번 진짜 너무 잘 샀다. 그러면 오늘 보여드린 옷들이 총 얼마인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. 와 대박. 오늘 제가 보여드린 옷들이 다 합해서 35,000원입니다. 이럴 수가. 무스탕코 자켓, 맨투맨 니트 바지 총 9벌 해서 35,000원 주고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. 저 이번에 쇼핑 잘했나요 여러분? 자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혹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부들부들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.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